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한 1년 넘었죠, 저희.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왔을 때하고 네. 지금 완전히 시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새 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저 네. 조합설립 인가하기 전에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뒤로 조합설립의 뭐 신통기획이니 압구정동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네. 현재 시세 여쭤보고 싶어요. 시세. 최고가 거래된 게 얼마였습니까? 시세는 80억. 몇 평이? 65평. 야, 80억을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1억 넘었네, 이제. 네. 완벽하게. 야, 네. 제가 지난번 왔을 때는 1억이 안 됐었는데. 안 됐었어요. 예, 그때 네. 샀어야 되는 것 그때 사시지. 같아. 아, 근데 그 80억 주고 사신 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아, 우선은 그, 저, 나이대는 그 40대 초반. 40대 초반이시고요. 사는 지역은 경기도. 경기도. 네, 그리고 뭐 하는 직종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마 전문직에 계시지 않을까 싶고 네. 일단은 대출 없이 하셨을 거잖아요. 대출 없습니다. 예, 여기는 전액 현금입니다. 그러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거잖아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자금 조달 요즘은 그 많이 뭐저 많이 버시더라고요. 전 궁금해. 그런 부자분들은 도대체 자금 조달을 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로 뭐 예전이랑 조금 바뀐 게 예전에는 그 부동산 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 아그 기존 기존 부동산 주택 뭐 매도, 처분이라든가 처분. 뭐 아니면 또 전세 같은 경우도 끼고 사고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주식 처분. 네. 주식 처분. 주식 야. 처분해서 뭐 80억, 60억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완전 슈퍼개미 분들이시군요. 뭐 그래서 코인도 있을 거고 분명히.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개인으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야,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 자금 조달 계약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 P2P라든가 P2P. P2P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캐피탈이라든가 아, 뭐 그렇죠. 이런 분들 쓰시고 뭐 단기적 자금일 수도 있지만은 네. 여튼 그런 쪽으로 뭐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은 거래는 요새 좀 빈도가 줄었죠,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줄었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다음부터는 네. 실거래만 되니까. 네네네. 아, 그렇죠. 네. 그 조합설립 인가 전후로선 좀 많았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 조합 설립 전에는 뭐 조합원 지향도 규정이 뭐 네, 없었고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 전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를 낀다든가 뭐 이렇게 활용도 많았고 했는데 네. 지금은 조합원 지향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매물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열집 중에 한집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집 중에 한 집이 나오는데 네네. 세를 주고 있으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뭐, 자가 거주비율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네. 대부분은 전월세를 끼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연히, 매매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임대가는 어느 정도 돼요? 임대가. 임대가? 임대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랐었죠. 그 임대차법 이후에 거의 뭐, 더블 스코어를 이룰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 네. 게 6억, 7억 정도 기억하는데, 그랬어요. 예, 네, 그랬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 현대 아파트, 예를 들면, 현대 아파트 30평대 기준이 한 6, 7억 정도, 그렇죠, 그렇죠. 뭐, 컨디션 좋은 게 뭐, 한 7억 조금 넘고 이랬는데, 그게 14억까지 쳤습니다. 더블 1년 스코어가 사이에. 넘네. 야. 14억을 치고, 네네. 지금 이제 주춤하면서 약간 조정이 됐지만은, 네네. 2년 전에 비하면은 뭐 30평대, 뭐 국민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30평형대 기준으로, 네. 한 4, 5억이 올랐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죠, 절대. 그래도 한 10억 정도 아, 넘었네. 10억은 무조건 안 되죠. 아, 이제 옛날 구축 아파트라고 싸진 않구나.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산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네. 6억이면 됩니다. 제가 그런 강의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못 쓰겠네. 이제 그게 10억 안 넘었는데. 됩니다, 지금은. 네. 전세자금 대출은 잘 나와요, 여기도? 전세자금 대출은 나오는데, 전세자금 대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나오는데, 네. 저희가 보면은 이 동네 오시는 분들이 그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좀 강남권에서 신축에 비해서 좀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그 수요증을 보면은 이 동네는 전세 사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 자녀 교육이나 직장이나 그렇죠. 뭐 기타 이유로 들어와서 사시는데 지금은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한 10억 언저리, 그러니까 10억 언더였을 때는 자가로 자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한 돈 준비하면 한 10억 준비하지. 근데 네네. 13억, 4억 넘어가니까 네.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집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 동네에서는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전세가가 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세자금 대출이 그런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오히려 반전세라고 하죠. 아. 반전세가 많이 활성화돼요, 지금은. 네. 아, 임차 현황. 일단 네. 여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쪽에 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 이 동네 뭐 돈 없어서 전세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신통기획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압구정동이 거의 첫 번째로 신청해갖고 됐잖아요. 네. 저희도 놀랬죠. 이 동네가? 예. 근데 이제 이 조합원들, 단지 입주민들의 의지가 그렇게 높은 건가요? 어떤가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이게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신통기획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정책 영향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기존에 그 강남권에 그동안에 그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압구정동 주민분들도 자극을 받은 게 많아요.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옆 동네는 막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반포동이 네. 거의 더블스코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동네는 네. 야 우리 언제까지 그 농물 걱정해야 네. 되고 뭐 지상주차 네. 주차장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자. 네.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해볼만 한 겁니다. 뭐 속도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여준다고 하고 네. 그리고 공공 부분도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대서 이런 부분을 또 제시를 해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신청은 다 해놓은 상황이에요. 신청은. 그래서 네. 주민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했나요? 다 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지금 저희가 그 또 오신다고 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서울시 네. 네. 신통계 담당자 통화 다 하고 압구정동 또 조합 담당자들 제가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정보를 또 드려야 되니까.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압구정동에서 모든 조합이 신통기획에서 필요한 네네. 그 의견.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은 다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신통기획 전담반에서 담당자들이 지정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아,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네. 지금 그 자문단을 또 구성을 해서 자문단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구정동은 201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왔었고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합쳐지면서 네. 어떻게 그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을 해야 될지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여쭤봤더니 그러면 언제 나오냐? 뭐 상반기 나오겠냐 했더니 네. 그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네. 뭐 한두 달 내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만 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또 주민들의 또 의견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면은 압구정동이 어떻게 재건축이 될지 내용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게 네. 여기가 이제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옛날 오세훈 시장 옛날 그때 옛날 구 예. 오세훈 예. 네. 50층 60층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이 신통기획을 하게 되면은 네. 맨날 안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35층 기준 때문에 네. 지금 솔직히 별로 재미없는 재건축이잖아요. 네. 네. 이걸 좀 뛰어넘으려고 네. 아마 적극적으로 지자체랑 이렇게 협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제가 담당자 통화 결과 결과 아직은 답변을 못 드리겠다. 네. 왜냐 이제 자문단이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있고 네. 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은 압구정동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네. 일단은 첫 번째는 16년도 기존 지구단위 계획 아니에요. 35층 룰로 해가지고 설계를 짜고 있고요. 이 안으로 해서 49층으로. 야, 풀어줄 수도 있다. 풀어주겠지. 네. 해서 이 안으로 해서 49층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안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 2안 뭐 좀 확 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네. 서울시 입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네. 그 용산구 동부 이천동에 한강 맨션이라고 네.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65층 안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주민들 아니죠. 그죠? 주민들 아니죠. 주민들 아니죠. 서울시 안이 아니고 네네. 주민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그래서 뭐 동부 이천동 65층 하는데 네. 압구정동은 한 70층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형하는 건 100층 100층은 안 되려나?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네. 서울시 의견이 결단, 통 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헷갈린 게 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조례 받고 그러려면 네. 시의회가 또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 당이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달라서 지금 의견이 네. 안 맞는데 네. 지금 서울시장은 이제 6월 1일 선거로 바뀔 거고 그렇죠. 뭐 유지가 되든지 바뀌든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은 2년 남았죠 아직. 네네.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그럼 2년 동안에 이게 또 협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제 우려가 좀 맞긴 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 정책 당국자들이 좀 통큰 결정을 하는 애인데, 지금 그 큰 어떤 그 공감대는 뭐냐면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모든 그렇죠, 게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대선을 앞둔 뭐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은, 네.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그 도심권에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게 결국 용적률 상향. 그렇죠. 그리고 충수 완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리는 건데 어느 정도 공공성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좀 그 타협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충수 완화라든가 네. 뭐 용적률 완화를 압구정동에서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재건축 진행할 때 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네. 요 사이에 이제 서울시 네. 땅이 네. 좀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 처리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은 그 좀 주민들 안으로 올리긴 한 건가요? 어떤가요? 주민들 안이 일단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반 시설이나 네. 이런 거는 바꾸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주민들은 기존 거를 좀 활용을 하자는 취지인 거고, 뭐 그 지구 단위 계획안 그 짠 거 보면은 네. 어차피 새롭게 짓는 거니까 다시 깔자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여기는 어차피 이제 초과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 단지죠. 내야죠. 네. 낼 건 내야죠. 일단 추진위 이후에 상승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추진위 때 금액이랑 네. 자, 당장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그렇죠. 엄청 올랐는데 네. 더 올라갈 거잖아요. 또. 네. 그럼 단지당 그러니까 세대당 얼마 정도씩 내야 될까요? 아, 글쎄. 진짜 그것도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사업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면은 많이 이슈되는 게 뭐 제자리 재건축, 뭐 일대일 재건축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결국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기존 자리나 그 면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바람도 있지만은. 네. 그 또 이면에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과익 환수금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일반 분양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낼수록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그렇죠. 그러면 어느 그 소유주 조합원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야, 내가 내 돈 내고 짓더라도 수익 없더라도 그냥 내가 큰 평수 가질래. 그게 1대1의 어떤 그 취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 1대1의 어떤 표방 하되 네. 그 정부나 정책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면적 수요라든가 그런 거는 좀 반영이 돼서 적정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그래요. 야, 내가 내 돈 한 10억 내고 내가 지면 되지 뭐 세금이야.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도 그럼 일단 1대1이 좀 어떻게 주된 의견들인가요? 아, 네, 주된 의견입니다. 만약에 1대1이 아니라 일반 분양공 이렇게 되면 또 일반 그 임대 아파트도 넣어야 되는 임대 아파트도 넣어야 되는 되죠. 것들이죠. 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또 네.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임대 아파트라도 압구정 네. 현대 아파트 살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말이 임대 아파트 지금 반포만 가보세요. 임대 아파트에 다 그냥 수입 차에 그냥 뭐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네. 옛날 슈프튼 이런 데들 다 다 외제차더잖아요. 그럼요. 다 눈 가리고 알겠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평형대가 몇 평형대예요?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 저희는 50평형대요. 50평형대. 네, 30평형대는 작아요. 네, 작죠. 네. 네.
50평형대는 시세 가치는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50평형대는 근래 거래된 게 60억 2천까지. 60억 2천까지 거래가 됐고 뭐 현재 나오는 게 그 정도 선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네. 그런 거 중계하시면 복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녹음하겠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중개 수수료 요일표를 찾아보시면은.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꼬마 빌딩보다 높잖아요. 웬만한 꼬마 빌딩보다. 예. 네. 아무튼 여기는 중개업소 분들이 일단은 네. 뭐, 그냥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과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중개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꼼꼼하게 떠드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오죽 까다로우시겠어요. 또, 그쵸, 조합원님들이 또 눈높이 맞춰주시려면은. 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매물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네. 계속 관심들은 많으시잖아요. 관심들은 많죠. 문의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도. 문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또 일반인들이 네. 아까 현대아파트를 볼 때 현찰을 주고 사시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저쪽 이제 저쪽 신사동부터 청도동까지 보면 다양한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유성 아파트도 있고 한양 네. 아파트도 있고. 제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 라인의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압구정동에서? 네. 그건 당연히 평형에 비례를 할 테고 그러면은 현대아파트는 어렵습니다. 일단 네. 현대아파트는 제일 작은 게 30평형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렵고 한양아파트 5구역을 보면은 한양아파트 5구역? 5구역을 보면은 네. 20평짜리가 있습니다. 20평짜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 금액이 22억에서 23억 정도 합니다. 아, 그래도 좀 20억대 하니까 좀 높나요? 예. 네. 아니, 네. 그래도 뭐 그래도 이 강남권에서는 예, 네, 아무튼 뭐 그게 압구정동에서 제일 작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네. 재건축 하게 되면 네. 30평대 이상은 받을 수 있나요? 30평형대를 추가 분담금을 내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고 예, 네. 가능은 한 거죠? 네네, 네. 가능은 합니다. 한양 아파트는 진도가 좀 빠르지 않나요? 다른 때보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지금 왜냐면은 다 조합 설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신속 통합 기획까지 신청을 똑같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은 똑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빠를 거냐 했을 때는 저는 한양 아파트가 좀 더 빠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면은 한양 아파트는 한 1000세대 내외로 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단지가 좀 작고 그렇죠. 뭐 현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2000세대, 4000세대 되니까 당연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죠. 네. 뭐 그랬을 때 뭐 그게 과연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좀 자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네. 작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뭐 단지를 떠나서 압구정동 뭐 같은 압구정동에서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데를 좀 찾는 분들한테는 저는 한양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 입주 시기. 네, 자, 어렵겠지만, 지금 네. 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네. 신속 통합 계획이 예정대로 잘 됩니다. 네. 3년 안에 사업 승인이 납니다. 네. 1년 관리 처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안에 뭐 2주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럼 3년 안에 2주 합니다. 네. 그러면은 3년 공사, 4년 공사 합니다. 네. 10년 안에 입주. 아.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게 빨리 왔는데도. 네, 좀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은 그 네. 정도 되면은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황이 궁금했었고 네. 신속통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럼 신속통합 계획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10년 정도 걸릴 거면? 그래도 왜냐면은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정책 당국에 네. 어떤 또 나름대로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은 그냥 하게 되면은 좀 밀릴 수도 있고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좀 그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틀 안에 있으면은 어떤 네. 목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잡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욕구가 의견이 있지만은 그 틀 안에서 타협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제도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분위기 잘 정리해봤던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생기셔야지 좀 네.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네. 한 채 사세요. 네. 그때 샀었어야 돼. 네. 그때 샀었어야 되는 것 같아. 네. 난 좋은 일만 시켰어.
제가 한 20분 정도 사게 했거든요. 그래, 예. 아, 그때 사시지. 아, 그때 사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또 여쭤보긴 했었잖아. 네. 아무튼,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네. 또 시장이 바뀌거나 또 네. 다른 또 제도가 좀 생기게 되면 또 여쭤보러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좀 모르는 이 지역의 뭐 호재? 우리가 좀 네. 주목해 봐야 될 것들, 이슈가 좀 있을까요? 뭐 이슈라기보다는 네. 그 현대 아파트를 그 관심 있게 진입하려고 보는 분들한테는 그 좀 당부랄까 좀 드릴 네.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상담을 하는데 네. 좋은 조건에 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남들이 네. 좀 주춤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통 계획이라는 게 조만간 이제 진행이 이제 할 겁니다. 순항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네. 하반기에는 나올 텐데 그러면은 누구나 하반기에 좋은 계획이 나오면 누구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확실할 때 사야지 한다는 생각이 하지만은 네.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주춤할 때 남들 주춤할 때 좀 한 발짝 먼저 살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벌써 들어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때가 되면은 들어오겠다 미루지 마시고 네네. 여건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여건이 안 되시지만은 여건을 만드실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이 되시면은 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살 수 있는 매물들은 있어요? 있죠. 있습니까? 지금이니까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실거주는 해야 되는 거죠? 실거주 해야 되고요. 네, 전액 현금입니다. 전액 현금이고 네. 실거주 안 할 방법은 없죠? 없습니다. 뭐 예외 조항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일단은 네.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거주 네.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진짜 살던 살던지 안 되게 관심이 많은 아파트라서 네. 오늘 취재를 나왔었고요.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좀 약구동 현대아파트에 관련돼서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 여기가 어디죠? 저희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3구역입니다. 3구, 그런데 네. 단지내에 있는 중앙리얼티 네.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성함은? 신만호입니다. 네. 빠숑 소개로 왔다 그러면 잘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